아, 뭐 소스를 바르시네요. 아, 목살을 바르시는 거구나. 예. 아, 이거 바르시는 건 뭔가요? 마가린인데요. 아, 마가린. 예. 타지 않고 어느 정도 코팅도 돼주고요. 먹음직 소스. 아. 돼지 목살은 원산지가 어떻게 되나요? 예, 저는 칠레로 알고 있는데요. 칠레로 알고 있는데요. 알고 있어요? 이게 푸드트럭은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되게 돼 있던가요? 제가 그거나 못 들어가지고요. 이게 왜냐면 일반 음식점은 이 고기를 취급하시면 원산지 표시 꼭 해야 되거든요, 식재료 중에. 지금 두께는, 두께를 그 1.5mm 정육점에 주문할 때 두께를 지정해 하시는 거예요? 그래야지 하나에 한 100g 정도 위아래로 나오거든요. 저는 200g을 하고 있습니다. 일부러 불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?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. 그러니까 이 마가린은 보통 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.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저런 손님들을 봤을 때 불도 이제 붙고 지금. 쇼잉이 불쇼를. 네. 그런 것도. 근데 불쇼를 보여주다 마네? 그 이 건너편에 있는 스테이크 집은 막 진짜 막 불을 엄청나게.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퍼포먼스 쪽으로도 좀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. 아, 잘했나 봐요. 자릅니다. 아, 여기서 다시 한번 볶아주시는 건가요? 네. 그러면 이제 지금 몇 프로 정도 익은 거죠?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? 90%는 다 익었다. 90% 이상 익은 것 같은데?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채소는 양파. 네, 지금 양파입니다. 뭐 양파만 들어간 건가요? 네. 아, 그건 소스인가 보죠? 예. 본인이 직접 만든 거? 네. 그리고 이거는 원래 나가는 소스고요. 오늘 특별히 좀 소스를 몇 개 만들어 갖고. 아, 또 이 소스 말고 또 따로 준비하신 게 있어요? 네,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6,000원. 고맙습니다. 아, 6,000원입니다. 우선은